네, 여기가 이제 반영이 가장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이제 저수지 중에 한 곳입니다. 가장 반영이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인데요. 쇠랑지라고 하는 걸 저도 이제 들어본 것 같아요. 쇠랑 저수지. 거기도 이제 반영이 상당히 이제 예쁜데, 거기보다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 보시면 이제 지금 이제 저녁, 이제 해가 이제 지고, 이제 오늘은 이제 반달이 지나가지고서 지금 저렇게 조금 이제 둥글둥글해져 가려고 하는 달이 이렇게 떠 있는데, 여기 이제 저수지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물에 이제 비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 대칭형으로 여기는 이제 산 그림자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수위 경보, 수위 조절하는 이제 관제소 쭉 이렇게 둘러보시면, 네, 이런 모습입니다. 꼭 외국에 무슨 북극에 뭐 그런 나무들 많이 보셨죠? 네, 그런 느낌 나지? 네. 저기는 하늘, 여기는 저수지. 그 중간에 지금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옛날에 우리 이제 물감이나 그 크레용 딱 칠해가지고서 반 접었다가 딱 펴면 똑같이 나오는 그런 스타일의 그림 있잖아요. 그 이름은 근데 또 연식이 다 돼가지고 그런 또 기법 미술 하는 것도 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형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완전히 판박이죠. 조금 환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냥 막 하늘에 그냥 뭐 어떤 큰 우주선이 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 거예요. 이렇게 그냥 딱 보시면. 단풍이 이제 지고 하면 더 멋진데, 예, 아직 단풍은 안 들고 있습니다. 멋있죠? 예쁘죠? 영상으로 보는 거는 진짜 예쁜데요. 실제 와보면 예쁘지는 않아요. 네. 대한민국의 쇠랑지 저수지하고 쌍벽을 이루는 충남 서산시 용비 저수지 모습입니다. 내일 아침에 이제 동틀때 오면은 상당히 예쁜 그림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만약에 비바람만 안 불면. 네. 아, 예쁘죠? 여기가 하늘인지 여기가 하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네. 이상 충남 서산시 반영이 가장 한국에서 아름다운 용비 저수지에서 반영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よ 고요하고 적막한 적막감만 돌고 있는 이 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반영이 아름답다고 하는 충남 서산시의 용비 저수지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0년 9월 26, 27, 28, 29 되는 주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반영이 아주 또렷하게 나오죠. 반영을 잘 보시려면 이렇게
저수지 물이 아주 잠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을이고 봄이면 이쪽으로 이제 뭐 벚꽃나무, 개나리, 가을이면 단풍 이런 게 이제 많이 피고 철새들이 이렇게 가끔 이제 날아다니는데 예. 그러한 반영이 이제 동 틀 때 저기서 동 터서 이렇게 이제 해가 떠올라오거든요. 이렇게 그때 이제 여기 이제 카메라를 이쪽 부분에 대고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반영 사진을 찍으시는데요. 진짜 카메라 빨로는 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뭐 반영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좀 밝기를 밝게 하면 이제 이런 분위기죠. 예. 저쪽에 있는 게 아마 메타폴리 뭐 하는 그런 나무인데 북극에 보면 침요수 이렇게 높게 뾰족뾰족한 거 있잖아요. 그런 나무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넘어가 이제 계심사거든요. 계심사의 옆에가 이제 신창 저수지인데 용비 저수지에서 한 1km 정도 가면 신창 저수지가 있어요. 그 신창 저수지에서 이렇게 그 길을 따서 오면은 저기 이제 또 메타폴리 나무 있는 그 이제 목장길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또 이제 그림이 예쁜 그림이 이제 나오는 그런 또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보시면 저기 지금 낚시를 하러 오신 분이 많네요. 원래 여기가 이제 낚시가 할 수 있을 만큼의 물고기가 많이 있어요. 봄철 같은 데 보면 산란 시기에 저쪽 수초 부분에 막 물고기들이 손을 넣으면 잡을 만큼 막 그냥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낚시를 싫어하니까 낚시를 잘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물고기들 노는 것만 보고 오는데 강태공님들은 그냥 뜰 채로 이렇게 그냥 뜰 정도로 그렇게 이제 물고기가 많이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 상당히 이제 달도 예, 반달을 넘어서서 다음 주 추석을 향해서 이제 동글동글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렇게 이제 낚시하신 분들이 여기 많이 와가지고 늦은 시간까지 낚시를 하고 있네요. 예, 원래 이제 여기는 이 서산 목장 주변, 여기가 이제 서산 목장 주변입니다. 목장이 하고 다 연계되어 있는데 이 주변에 이 목장 관리하는 그 소가 이제 숲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컷소가 있는데 걔가 아주 이제 근실하고 튼튼해야 되거든요. 종자가. 그런 씨숫소를 여기서 이제 키워가지고 관리해가지고 전국에 한우 농가에 보급을 해서 걔가 이제 소고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종자를 여기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코로나나 뭐 그다음에 AI나 조류독감 뭐 이제 그런 거에 오염되지 말라고 이 주변의 산을 출입을 가능하면 이제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뭐 강제적인 거는 아니고 이제 요런 것들 이제 오셔서 사진도 담고 그다음에 낚시도 하고 그러시는데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왕래가 적기 때문에 사람의 손이 조금 덜 탄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가 충남 서산시에서 서산 여행으로 검색을 하면 가장 많이 노출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이제 SNS 또는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제 그 아름다운 장면을 담으려고 많이들 노력하고 있는 거죠. 예. 보시면은 물결이 하나도 일렁이지 않을 때 보면 이렇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아침 되면 더 이뻐요. 아침에는 이제 해가 뜨잖아요. 해가 저쪽에서 이렇게 떠올라거든요. 저 동산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면 그 비치는 거하고 이 물결하고 상당히 그 울긋불긋하게 잘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실제로 와보면 아예 모양은 별로다 느낌은 별로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진상으로 보면 아마 뿅 갈 겁니다. 예, 좀 있으면 단풍지구 하면 더 예쁜 모습들 많이 나오는데요. 아, 저렇게 농장을 들어와서 저렇게 다 길을 다 망가뜨리면 안 되는데 낚시하시는 분들 차가 저렇게 길을 갖다가 다 지금 잔디를 다 뭉개진 상태이네요. 네, 이상 충남 서산시 용유저수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